누구나 한 번쯤 꼭 만들고 싶은 요리만 공개한다. 쉽고 간편한 레시피로 행복한 밥상을 책임지는 센스 만점 요리 연구가 박연경. 일단 오시는 분이 어떤 그 기호를 갖고 있는지 파악을 한 다음에 그 기호에 맞춰서 메뉴를 구성을 하는데요. 우리가 드라마 볼 때도 클라이맥스가 있고 기승전결이 있듯이 요리에도 맵고 짜고 달고 새콤하고 이런 어떤 임팩트를 준다 그러면 드시는 분이 좀 더 진한 감동으로 드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중한 사람과 함께 즐기는 맛있는 요리. 만드는 사람, 먹는 사람 모두가 행복한 밥상의 비법을 최고의 요리 비결에서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고 요리 비결의 윤영빈입니다. 진심으로 요리하고 안심하고 먹게 되는 엄마표 밥상이 있죠. 그런데요, 어려워 보이는 요리도 이분이 알려주시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이거 굉장히 만만하네. 좀 만만하기도 하고 만들어 놓으면 보기 좋고 먹기도 좋은 요리가 됩니다. 네, 박연경 선생님. 네. 정말 지난 이틀간 네. 새로운 신세계를 만났거든요. 아, 네. 오늘 또 어떤 요리로 저희를 또 새로운 세계로 안내해 주시나요? 여름하면 짭짤한 밑반찬이 좀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고추 삼겹살 말이 조림하고요. 그다음에 여름에는 더운 국 먹기 싫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된장국인데 냉된장국 알려드리겠습니다. 야, 오늘은 어딘지 모르게 익숙한 재료들의 좀 또 특이한 요리가 되겠네요. 네. 기대해 주십시오. 고추 삼겹 말이 조림 그리고 냉된장국입니다. 재료 나와주세요. 아삭한 오이고추에 고소한 삼겹살을 돌돌 말았다. 짭조름한 소스를 더해 더욱 일품인 고추 삼겹말이 조림과 구수한 된장으로 만든 시원한 여름별미, 비름나물의 향긋함이 입안 가득 퍼지는 냉된장국. 재료 살펴볼까요? 고추 삼겹말이 조림 재료는 삼겹살, 오이고추, 양파, 깻잎, 밀가루, 검은깨, 소금, 후춧가루. 소스 재료는 유자청, 마늘, 생강, 흑설탕, 굴소스, 간장, 건고추, 청주, 물. 냉된장국 재료는 비름나물, 깨소금, 청양고추, 된장, 마늘, 물, 다시마, 멸치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요리, 고추 삼겹말이 조림과 냉된장국. 재료 준비 끝! 자, 그럼 선생님, 이 고추 삼겹말이 조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자, 뭘 먼저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일단 뭐 삼겹살 좀 마리네이드 할까요? 밭에 좀 줘보세요. 네. 삼겹살을 좀 이렇게 얇게 썰어 달라고 하시면 좋고요. 이렇게 얇게 썰어 왔어요. 이거 근데 베이컨으로도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삼겹살로 하는 뭐 이유? 제가 베이컨으로도 해봤는데요. 베이컨보다 헐 맛있어요. 헐 날아가는 기분입니다. 훨씬 맛있다고. 저희 아이들이 뭐 헐 뭐 이런 말 잘 쓰더라고요. 훨씬 짧게 써봤는데 맛이 신선하고 더 좋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식었을 때도 덜 뻣뻣하고. 그래서 삼겹 썰어온 다음에요. 여기에다가 후추 소금. 항상 밑간은 좀 필요하고요. 만약에 뭐 핏물이 좀 흐른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핏물 제거해요. 키친타월로 제거하고 술로 좀 이렇게 좀 도닥도닥해서 또 제거해주고. 자, 후추 소금은 약간만. 약간. 간장이 들어가도 소금으로 약간 이렇게 해주는 거랑 안 해주는 거랑 또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밑간을 살짝 준비해놓고요. 그 다음에 고추를 이제 좀 신선한 고추를 준비를 해서요. 그 꼭지는 일단 고추의 꼭지는 좀 따주세요. 익는 동안 잘 타요. 꼭지는 따고요. 따서 다시 여기다 올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물기가 약간 이렇게 있을 때 풀이 잘 붙으라고 밀가루로 이렇게 약간만
여기다가 이제 삼겹살을 마는 거예요. 예, 맞아요. 아~ 네. 이렇게 해서 비닐에다 넣고, 네. 이렇게 좀 약간만 넣고 막 이렇게 비닐에서 흔들어줘도, 네. 그죠? 네. 좋겠죠? 자,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네, 자, 고추도 준비해. 예, 그러면 이걸 한번 네. 말아볼까요? 어차피 났으니까 말아 놓을게요. 네. 아, 바로? 네네. 야, 이거 참. 네. 그 고추랑 일단 삼겹살을 같이 먹으니까. 네. 많이 느끼하지 않아서는 참 좋을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네. 피고요. 여기도 하나. 네. 펴놓고요. 네. 네. 그냥 자연스럽게 마는 거예요. 네. 이렇게 놓고선. 자, 고추를 놓고선요. 네. 이렇게 사선으로. 네. 사선으로 놓고선. 이렇게 네. 말리나요? 이렇게 돌돌돌돌. 오, 말리네요. 네, 이렇게 사선으로 놓고. 네. 사선으로 돌돌돌돌돌. 너무 쉽죠? 그러면, 오, 이렇게 말려갑니다. 네. 네. 모양이 잡혔어요. 네. 오, 하나 세상에. 더 할까요? 네. 어머 세상에. 네. 이거 진짜 그럴듯하네요. 네. 네. 손님 오기 전에 이렇게 해놓으면 네. 굉장히 간편해요. 아. 하나만 더 해보세요. 이렇게. 네. 네. 꼭지 부분 놓고선 그냥 돌돌돌돌. 돌돌돌돌. 근데 좀 겹쳐야 돼요. 네. 그리고 짧으면 다시 이렇게 올라가도 돼요. 네. 근데 지금 기니까 계속 아래로 아래로 내려가요. 그리고 꽃을 너무 감싸면 재미없죠. 나 꽃입니다 하고 보여주는 살짝 나오게. 예, 네. 그런 다음에 네. 자 꼬챙이를 이용해서 네. 맨 처음에 시작한 부위 있잖아요. 네. 이게 익으면서 맨 처음에 시작한 부위가 잘 이렇게 들고 일어나요. 네. 찾아서 이렇게 찔러서 그냥 끝으로 가서 네. 아, 네. 긴 꼬챙이를 이용해서 고정을 시켜주는 네, 거군요. 네, 이렇게 고정. 아, 네네. 네네. 고정해서 놓으시면 돼요. 자, 저희가 미리 이렇게 네. 찔러서 준비를 좀 해놔봤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이제 모양을 내서 네. 준비를 해주시는 거죠. 우리 기종 다섯 네. 개 정도 우리. 야. 자, 이렇게 준비해 두고요. 네. 자, 그럼 이제 요게 또 오늘 조림이니까 네. 이 소스를 또 한번 만들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일단 졸여줘야 되니까 물을 좀 넣고요. 물을 넣고. 네, 그다음에 생강. 생강을 예, 되도록이면 좀 가늘게 썰어주시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여기 마늘하고 마른 고추. 네. 예. 마른 고추 좀 넣고요. 네, 이런 향신료들. 뭐, 네, 그다음에 뭐 다 그냥 넣으시는 거예요. 네. 간장. 간장. 그다음에 조금 더 특별한 맛을 주기 위해서 굴소스를 넣었는데요. 네. 이 굴소스보다 여기에 사실 뭐 조개나 네. 뭐 이런 해산물 같은 거 그런 거 넣어줘도 좋아요. 아~ 예, 굴 있으면 굴 넣거나 게 껍데기, 뭐 새우 껍질 뭐 이런 네. 거 넣어주면 굴소스 안 넣어도 괜찮아요. 아~ 예, 그리고 네. 그다음에 설탕인데 네. 색깔을 좀 더 까무잡잡하게 하기 위해서 돼지고기에는 저는 흑설탕을 좀 써요. 아~ 예, 색깔이 허여면 그렇죠, 좀 그렇죠. 먹기가 소고기보다 좀 덜 먹기 좀 그 갈색빛이 이렇게 돌아야 예. 좀 먹음직스럽고 좀 먹음직스럽게 네. 예. 그렇게 해서 그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유자청 유자청인데요 네. 이거 없으면 매실청 매실청 예 약간 돼지고기 누린내가 혹시 날 수 있어서 네. 유자청을 넣어서 약간 유자향이 나게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술 네 네 자 네. 이렇게 해서 네. 선생님 이건 어떻게 좀 많이 끓여야 되나요 아니면 아까 네. 물을 제가 한 3큰술, 4큰술 넣었거든요. 네. 그 물만 쫄아들면 돼요. 아, 예. 그렇군요. 그래서 이거 끓는 동안요. 네. 이렇게 그냥 불 세게 해서 끓여주는데 제가 네. 여기 끓여왔어요. 아, 네. 이걸 끓이면 네. 이렇게 살짝 농도가 좀 있습니다. 네네네. 그렇죠? 네. 약간 이렇게 농도 나게 약간 끓여주세요. 네. 자, 이렇게 끓여준 다음에 팬에다가. 네. 이제 자, 이제 요거 익히러 가는 건가요? 네네네. 오. 팬에다가 네. 기름을 좀 둘러주시고요, 오일을. 예. 네. 자, 요게 이제 어떻게 변신을 하는지 네.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이게 참 그 느끼하지 않고 또 이제 채소를 자연스럽게 곁들여서 드시게 되니까 네. 오일 참 좋네요. 네, 돼지고기에 지방 성분이 있잖아요. 네. 근데 고추나 마늘 이런 거 많이 드시면 특히 고추의 캡사이신이 네네. 지방 분해 효과가 있으니까 아, 이제 좋겠죠. 그렇군요. 이제 팬에다가 다 오, 예, 소리 납니다. 다 이렇게 소리 넣고 네. 지글지글지글. 예. 아 캡사이신의 지방 분해 효과가 아, 그럼요. 다이어트 할 때 고추 많이 드시잖아요. 아. 네.
그리고 마늘, 양파 그런 네. 알리신 성분도 네. 항암 효과도 있으면서 네. 또 이제 우리 건강을 도와주니까 네. 이런 거 드실 때 마늘, 양파 같이 드시는데요. 실험을 해봤어요. 양파가 이기느냐 마늘이 이기느냐 네. 지방 분해하는 데 있어서 네, 네, 네. 그런데 거의 비슷한데 양파가 조금 더 네, 지방 분해 효과가 있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든 이게 네. 좀 양파, 마늘은 좀 같이 곁들이시는 걸로 고기 네. 드실 때는 그런데 네. 알리신 성분은 이렇게 볶으면 네. 많이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생으로 예, 양파 김치, 양파 장아찌 아니면 양파 겉절이 이런 식으로 드시는 게 그 알리신 성분을 흡수하는 데는 좋아요. 네네네. 자, 그럼 이렇게 한 지금 보시면 50% 정도가 고기가 네. 익으면요. 네. 그때 이 소스를 근데 이게 신기한 게요. 네. 이게 구워놨는데 모양이 그대로 있어요. 네. 야, 조금 바글바글. 네. 이 소스만 들어가면 네. 색도 좀 진짜 예쁘게 내주겠습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이렇게 해서 네. 국물이 맛있네. 거의 없어질 때까지 해주시면 돼요. 네. 이거 안주로도 뭐. 그럼요. 네. 네. 지금 요 얘기 듣자마자 아마 네. 그 반가우신 분들이 계실 텐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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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요거 이제 졸여지는 동안에 그쵸. 저희가 또 다른 요리들도 한번 네, 좀 네.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냉된장국이에요. 네. 냉된장국. 오늘 냉된장국을 네. 만들 건데요. 네. 그동안 이거 졸여지라고 불 약하게 놓을게요. 네. 자.